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je prolazio i naučavao u gradovima i selima. Reče mu tada netko: Gospodine, je li malo onih koji se spašavaju? A on im reče: Borite se da uđete na uska vrata, jer mnogi će veli vam tražiti da uđu, ali neće moći. Kad gospodar kuće ustane i zaključa vrata, a vi, stojeći vani, počnete kucati na vrata: Gospodine, otvori nam. A on će vam odgovoriti: Ne znam vas odakle ste. Tada ćete početi govoriti: Pa mi smo s tobom jeli i pili, po našim si trgovima naučavao. A on će vam reći: Kaže vam, ne znam odakle ste. Ostupite od mene, svi zlotvori. Ondje će biti plač i škrgu zubi, kad ugledate Abrahama i Izaka i Jakova i sve proroke u kraljevstvu Božijem, a sebe vani izbačene. I doće s istoka i zapada, sa sjevera i juga, i sjesti za stol u kraljevstvu Božijem. Evo, ima posljednji koji će biti prvi, ima i prvi koji će biti posljednj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ljudi sam je robin.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나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진 한 가정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의 어린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이런 가정을 방문해보면 그곳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족이 특히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 아픈 어린아이를 밤낮으로 돌보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몸이나 손발을 움직일 수도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큰 사랑으로 이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필요한 것,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엄마의 사랑이 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보내는 그 신호를 알아듣습니다. 깨닫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의 눈빛을 통해서도 아이의 눈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듣습니다. 이런 아이는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밤낮으로 사랑으로 그 아이를 가꾸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들의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의 그 나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한 집안의 어머니가 많이 아픈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나약함을 돌보고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들의 희망이나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 그 속에서 주님께 우리들의 희망이나 간청을 말씀드리고자 하지만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들의 느낌 우리들의 생각 깊은 곳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대신해 주십니다. 바울로 사도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들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하느님께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요. 예를 들어서 메주고르의 순례를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저를 위해서 메주고르에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사 속에서 혹은 발연산에서 십자가산에서 로사리오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우리들에게 기도를 청한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들을 믿고 청하는 것입니다. 성체성사에 참여하면서 이 제대회에 그들의 기도를 봉헌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우리들만을 위한 기도, 우리들의 십자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순례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되고 우리들은 이 순례에 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역이나 혹은 직장이나 혹은 우리들의 가족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이런 기도를 간구의 기도를 하면서 더욱 큰 확신을 갖게 되고 하느님으로부터 희망을 더 크게 지니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에서 보면 늘 우리는 인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통계를 좋아합니다. 구원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에 관해서도 통계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질문에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메시지, 하느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양분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숫자적으로 말씀하시지,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은 좁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신앙의 덕을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희망의 덕, 애덕을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선사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발전시키고 이세 가지의 덕이 우리들의 날마다를 이끌어가고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신망의 삼덕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고 음식을 나누었고 마셨고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메시지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겉으로만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었고 함께 있었는데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놀라워합니다. 우리는 우정관계에 있었는데라고 합니다. 정말 당신의 제자들이었는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죠. 즉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초대에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즉 그들은 다름 아닌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가난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서 알아본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청하는 그 덕, 주님께서 주시는 그 덕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 덕은 우리들을 격려하고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우리들의 매일상의 삶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이 복음은 그분이 우리들 앞에서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분명 우리는 가끔씩 축구장이나 혹은 어떤 가게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투덜대고 불평을 하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지옥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짓밟고 서로가 먼저 그 축구장이나 혹은 어떤 가게에 들어가려고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어떤 스타디움이나 어떤 가게 문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깨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마태오 복음 25장을 읽으면서 새로운 문명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965년 사랑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문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랑의 문명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6세기에서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복음을 바탕으로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사랑의 문명입니다. 성교황 요한 바울의 2세께서는 이런 바울의 6세 말씀을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분의 회칙과 서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더욱 잘 받아들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당연히 복음 말씀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현재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수억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하는 이들입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날마다 우리는 사랑의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 복음의 관계를 사람들 안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다른 관계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선사된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누리게 되어야 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겨자씨 말입니다. 겨자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다 보면 그 복음이 우리들 안에서 육화되고 그 복음을 입게 되면 이 겨자씨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랑의 문명을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말씀, 특별히 일독서에서 들은 바울 사도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격려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찬미합시다.